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시작이 마을을 부흥시켰고요. 이제 뭐 마땅히 할 만한 게 중앙 하이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도 아직 안 가긴 했거든요. 이 근처 조금 돌고 중앙 하이랄 좀 돌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 아직 안 갔긴 한데, 자, 일단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말을 타러 가겠습니다. 여기 마을에 아기가 아픈데, 무슨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진행은 못했고요. 일단 몬스터 케이크까지는 만들어 놨어요. 뭔가 재료를 과도하게 많이 쓴것 같긴 한데, 자, 마구간으로 뛰어가서 말을 좀 불러오죠. 그러고 보니까 요정 몇 마리나 있지? 요정 좀 볼게요. 두 마리 있네요. 자, 일단 요쪽 마옥간에도 어딜 게 있나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이게 뭐 털었을 테니까 없긴 할 텐데, 어? 뭐지? 안 털었나? 활이 하나 있네요. 나무활 필요 없어요. 도끼. 테리가 있나? 테리 있나 좀 볼게요. 있다. 화살 좀살수 있나 모르겠는데. 살수 있나 한번 물어보죠. 일단 10개짜리. 120루피. 40루피 남았네요. 자, 활이 지금 화살이 360개로 꽤 많죠? 자, 일단 이쪽에다가 핀 꽂고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쪽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, 뭐 신경 쓸 것까진 아닌 것 같고요. 자, 저기 중앙에 꽂아놓긴 했는데, 뭐 딱히 보이는 건 없네요. 이런. 저쪽에도 뭔가 사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보수를 들고 안까지 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보수로 어딨지? 그래서 일단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가볼까 합니다.
근처에 뭐 섬들도 좀 있긴 있는데. 왼쪽으로 가자. 고기 내놔. 자, 말은 일단 여기다가 두고 가면 또 가슴 아플 테니까. 아이고, 쓸데없는 녀석이 또 나왔네. 화살, 사라졌습니다. 여기다 놓고 갈까요? 여기는 그냥 왔고요. 갑오초, 하이라이초. 여기. 이때는 잡아줘야죠. 꽃이 어디 갔을까요? 저 아래 있다. 터질 것 같네요. 자, 꽃 어디 갔어? 약간 데미지를 입어서 아이템을 좀 먹긴 해야 되는데, 그래도 지금 코로그 꽃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. 꽃 어디 갔지 진짜? 위에 있나? 아래 있겠죠? 요건가? 부서질 것 같은데. 아이고, 부서졌습니다. 하트 한 칸이 없어졌네요. 이게 끝이 아니고. 어디로 갔지? 저기 있다. 방패가 없네요, 이제. 서핑은 끝났습니다. 여기 고슬 여기 있네요. 고슬 들고 저기 정 가운데까지 가면 됩니다. 여기 저 위치. 말을 어차피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대충 던지고 리잘 포스가 있는데
리잘 포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잘 피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밤에 올걸 그랬나? 지금 저 블랙일 거라서 무주라에 가면 소용없습니다. 화살만 아니면 뛰어오진 않을 테니까 그냥 걸어서 가고 있어요. 왼쪽에 리자포스 있고 오른쪽에 저 뭐죠? 꽃인가요? 리잘포스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튀어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걷고 있고요. 좀 말탄 애들 같은데 말탄 보코는 지금 위험하긴 한데 뒤에 간 놈이 어디 갔나? 안 쫓아오네요. 뭐 저야 좋긴 한데 자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앞에 있는 녀석들도 안 쫓아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오른쪽에 리잘포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직진으로 갈게요. 말탄 녀석들이 발견을 하긴 했는데 사라졌거든요. 왜 사라졌지? 아 있다. 발견했다 놓쳤나 봐요. 뛰어온다. 일단은 그냥 가고 있는데. 화살을 쏘네요.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. 원기계 아깝긴 한데 던져서 다시 잡기가 더 귀찮으니까 그냥 가고 있어요. 여기 잠자리 엄청 많네요. 아직도 멀었습니다. 이 정도 걷는 거면은 그냥 사당으로 워프한 다음에 마곡간이죠. 마곡간에서 그냥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뛸 수가 없어서 계속 걷고 있는데 옆에 물이 불리는 지나칠 수 있을 것인가? 앞에 하나 더 있네요. 옥타가 나타났습니다. 세 번째부터 맞을 것 같은데 범위에 벗어났나요? 못 벗어났네요. 막고 있어요. 오리 불린 쫓아오나요? 쫓아오고 있네요. 근데 뭐 공격 모션 타이밍에 걷는 게더 빠를 테니까 리젤 포스만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리젤 포스는 재빠르게 쫓아와서 때리기 때문에 다 왔어요. 옥타한텐 한 2대쯤 맞은 것 같은데 자 도착했습니다. 사당이 소환되겠죠.
생각해보면은 좀 뭐지 그 타임도 걸고 미친 듯이 세게 때려서 날려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. 리타 쯔모의 사탕이고 지금 포인트 찍었습니다. 돌아나가는 게 더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확대 좀 해줄래? 확대가 안 되네요. 다시 미치겠네. 됐다. 여기 마구간 다시 가서 말 타고 다시 이동할게요. 이게 더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. 아무리 뛰어간다고 해도 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자, 다시 마구간으로 이동하고요. 고대 뭐지? 마구인가? 그거 좀 얻어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말 타고 갈 만한 데는 이미 다 가서 쓰레기네요. 어차피 돈 없어서 못 먹습니다. 자, 지금 이쪽 끝났고요. 여기 섬이 연달아 있는데 여기 한 번 때도 안 갔거든요. 일단 여기 협곡도 가야 되고 일단 포인트 이쯤 찍고 이동할게요. 보니까 요정에서도 안 갔네요. 시작이 마을 쪽인데 여기쯤 있을 거예요. 별 표시 좀 해놓자. 왔던 길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아이템 좀 하나 먹을까요? 피가 별로 없는데 카카리코 마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지? 리토 마을에 두 개인가 있고 또 어디더라? 조라 마을 거는 다 찍은 것 같고 아직 번개 표시는 없긴 한데 벼락이 무서우니 뺐습니다. 말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번개 맞아도 안 죽죠. 일단 가디언 소드 아니지 가디언 빔을 맞아도 멀쩡한데 저 위에 빛나는 게 뭘까요? 일단 여기 잠깐 내려서 사탕이네. 차이로 왜 안 되니? 포인트 찍어놨던 데인가요? 갔던 데네요. 갔던 데 이런 그러면은 이쪽에 뭐 아까 불빛이 보였는데 여긴 뭐지? 아 마을이구나. 미안. 쓸데없는 데에다가 시간을 좀 썼네요. 자, 오른쪽에 요정의 샘이 있을
예정이니까 한번 들렸다 갈까요? 요정 어차피 두 마리밖에 없어서. 비가 이렇게 오니까 뭐 요정이 있어도 뭐 도망갈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보이는 게 두 마리. 활력 탄 것도 있고 갑오초도 있고 많네요. 세 마리 있었네요. 그러면 총 지금 다섯 마리가 됐으니 다섯 번의 직사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코르그도 있네요. 4는 어딨어? 5는 어딨지? 다섯 개짜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. 왜 없지?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? 활력 당근. 다섯 번째 꽃이 안 보이네요.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. 다섯 번째를 못 찾고 주위를 배회 중인데 야광석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. 그나저나 진짜 어딨지? 야광석만 계속 캐고 있습니다. 요거는 야광석이 아니었네요. 다섯 번째 꽃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. 새들이네요. 찍은 애들이고 진짜 없네. 왜 없죠? 뭐 일단 벼락 끝난 것 같으니까 1, 2, 3, 4, 5 어딨나요? 5. 5가 없는데.
낚인 기분인데. 진짜 위에 있나? 아이고, 미끄러지네. 이런 코르그 열매 때문에. 아, 찾았습니다. 멀리 있지도 않네요. 여기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위로 올라갈게요. 비가 아직 계속 오긴 하는데. 이 정도야 뭐. 헐, 절벽이네.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컨트롤러로 좀. 됐다.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여기로 가야 되겠네. 비만 아니면 좀 해볼 텐데. 여기 올라가려고 스태미너 쓰는 게 더 아까울 것 같아요. 날씨가 어느새 또 번개로 변해서 은근슬쩍 곡자로 바꿔놨죠. 말이 앞에 있으니까 말한테 가고 있고요. 자, 원래 목표로 했던 곳은, 아, 좀. 됐다. 여기 옆에라서, 핀 삭제하고, 팅클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와우. 너무 머네요. 좀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.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방법일 테니 이쪽을 먼저 가죠. 늑대가 네 마리나 있네. 말이 그래도 제때에 와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. 길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서. 오랜만에 들리는 사당 알림. 쪽이네요. 비가 계속 오는 거는 지금 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오, 이런 방을 잠깐 쓰고.
해 줘. 됐다. 이쪽이니까 일단 넘어왔고요. 미끄러지겠. 자, 롤라 협곡인가로 넘어왔고요. 의류는 혹시나 몰라서 입은 거라 다시 벗었습니다. 여기 안쪽인 것 같은데 입구가 없죠? 건너가 볼게요. 여기인데 폭탄 화살 좀 써야 되겠네요. 뭐 이쯤이면은 안 되네. 근데 비가 와가지고 폭탄이 터지질 않네요. 이런. 화살이 아까우니까. 그렇다고 저기에다가 가디언 화살을 쏘긴 너무 아깝고. 잠깐만. 돌이 있으니까 돌로 깨볼까요? 되려나? 저 방향이니까 이쪽 위치에서 타임록 그 다음에 돌크래셔 정도면 넘어갈 것 같은데. 아, 너무 셌어요. 이런. 적당한 돌이. 어지러워. 없나? 오, 마그넷으로 되네. 떨어지면 안 돼. 아까 몇 대 때렸더라. 둘, 셋, 넷. 아이고,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이고, 안 돼. 이런. 날려 먹었네요. 얘는 그냥 돌이네요. 이런 밀리니? 헐. 없네요 지금. 그러면은 안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야 되는데.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으로. 아이고, 모질라다.
하나, 둘, 셋, 넷, 점프, 미끄러지고. 자, 올라왔습니다. 돌은 엄청 많아요. 어디였지? 좀 멀것 같긴 한데. 도전. 아이고, 짚을 데도 없네요. 서 있을 만한 데도 없고. 이런. 그래도 올라온 게 아까우니까 요거 하나 먹고. 됐다. 모략 하나. 모략을 하나 빨았는데 실패했습니다. 아이고, 어디든 다 뭐네요. 네, 이쪽이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데. 물고기들. 별로 도움은 될것 같진 않은데. 움직인다. 회분 스피드가 어필하니까 한번 써볼게요. 약간 빨라진 것 같아요. 또 스태미너는 쭉쭉 달고 있기 때문에 물약 하나 먹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하긴 폭탄 화살 저기 화살 폭발하거든요. 꺼내자마자 그걸 생각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. 불에 비 맞고 꺼지는 게. 2회차 도전하고 있습니다. 아까 조금 깨나서 구멍 있거든요. 케니시카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